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영주시 보건소는요,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요,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홍보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와 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를 맞아서요, 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하는 등 마약류로부터 시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이뤄지는데요. 중점 단속 대상은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과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혹은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